전통사랑 이웃사촌 김병준 작가가 아이고 예, 의왕시에 예, 사시는 김경찬님 만나러 아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우리 김경찬님 사는 동네 우리 의왕 그 안양 근처 네. 의왕 그쪽 사는 동네 좀 어떻습니까 지내기는? 아 제가 벌써 안양에 안양 쪽으로 이사를 온 지가 한 근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의왕에서 한 근 10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공기가 그 그래도 그 외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의왕이 있고 녹지가 네. 많아가지고 예, 예, 예. 아주 그 예. 볼거리도 많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 우리 김경찬님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예. 한참 뭐 눈부시개들 다 활동하던 시절 예.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활동하셨던 쪽이 물류 운송 쪽이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끝날 때까지 물류였으니까 예. 그건 한 40년 아. 물류업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간에는 이렇게 참 초대를 해서 이렇게 네, 대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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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하기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또 환경도 아니었고 물류가 원래 그랬습니다. 지금 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아주 밤낮으로 바빴습니다.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모든 것들을 날라주고 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손에 쥐어주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 그러해서 움직이고 입고 먹고 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산 사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의왕의 김경찬님 저희 프로그램이 전통으로 소리길로라고 하는 우리 전통문화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우리 예.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상일님 진행으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작가가 예, 예. 이렇게 우리 이웃들 만나 아, 예. 나와서 우리 김경찬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예. 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것이다라면 몇 가지 한번 좀 꼽아보신다. 아 이제 그 예. 그 지난 세월 속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좋아하는 예, 것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마음 속에 정말 예, 히로이라가 같이 느끼면서 예, 감동을 받기는 어려웠지만은 예, 자꾸 세월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계속 그 외세의 어떤 그 침략과 그 다음에 예, 이 저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고관 대작들의 어떤 그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반칙하는 그런 네, 네, 네. 그런 것을 느끼는 민초들의 어떤 네, 네, 서러움과 네, 네. 슬픔이 아 이거 우리 그 판소리 그 민요 민속 가요에는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역시 저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그 민속 가요에 대해서 그 흥미있게 보고 지금도 그 우리 국악이나 판소리 예 국악이나 판소리 보면은 지금도 텔레비가 나오면은 거기 모든 걸 수도하고 그걸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세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K-팝보다는 예, 판소리 국악 이쪽이 더 구성지고 예, 참 의미가 있다고 뭐 다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세대에 빠른 음악과 그다음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한 그런 춤사위 예. 이런 것들이 젊은 이들의 문화이거든요. 속도와 그다음에 네. 엄청난 그런 그 네, 네. 역동적이고 네. 에너지가 아주 솟구치는 네. 그런데 아, 네. 그래도 우리 전통 국악 쪽에서는 조금은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고 조금 돌아보게 하고 원이나 한을 좀 풀게도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 예,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김경찬님 고향 쪽도 판소리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 장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제가 중학교까지만 거기서 이제 그 태어나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올라왔는 도시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고향 장흥은 정말 그 문학적인 어떤 애향의 어떤 그 곳이라고 그럴까요? 고향이 우리 고향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그 한강의 어떤 그 채식주의라든가 채식주의라든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학 한상원 씨 그 저 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 시인들이 많이 그 배출된 네네. 데가 우리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참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도 많이 느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에는 또 나름 그 서편제. 아, 서편제. 예, 예. 네, 그 네. 그렇죠, 그렇죠. 한승원 작가님. 한승원 작가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아, 그러시죠. 예. 아, 그런 데서 이렇게 예. 지내신 분을 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래요. 예. 그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김경창님이 보시는 그런 그 시대의 음악이나 시대의 노래나 시대의 사상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초들 노래 속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소리나 국악에도 예. 그게 있더라. 예. 춘향전도 그 사도 예, 몰아내는 거 보면 그, 그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예, 예, 그게요. 그렇다고 시청가에 예, 예. 눈을 떠서 세상 새로 보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요, 좀 어떠세요? 평소에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평소에는 이 키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 차분해지고 그다음에 뭔가 좀 저 그 슬픈 어떤 그런 감정이 들고 그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고향의 어떤 그 부모님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게. 예. 야. 근데 저 이제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이긴 한데 예, 예. 주변에 소문 듣고 저도 한번 저 인터뷰 요청한 겁니다만은 아, 예. 우리 김경찬님이 어머님을 98세까지 모셨다고요. 아, 예. 어머님 아니, 얘기 좀. 아니 모신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 또래 같으면은 다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네. 효에 대한 마음이 뭐 열정이 그 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어머니는 우리 날 낳으신 어머님은 예, 첫째 가장 어머님이 이 지내기가 편한 곳 첫째. 그다음에 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곳. 예, 예, 이런 곳이 바로 그 고향이 아닌가. 제가 억지로 예를 들어서 어머님 도시로 가서 모시겠습니다. 도시로 올라갑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인제 자식들이 이제 그러한 여건에서 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처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상시 지론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경찬님께서는 네. 그 어머님이 장수를 하셨다고 98세까지 장수하셨다고. 근데 그 시골에서 어머님이 지내시고 시골 고향에서 예. 그 친하신 분들 친구분들 고향 땅 오래된 땅에서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어머니한테는 더 편하셨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그 효도가 아니고 그게 그 어른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방법일 수도 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래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 홀로 생활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 테니까는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적인 예. 그런 생각들도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요즘에 그 시골에를 가보면은 그 유모차 비슷하게 이렇게 그 의지하는 그 기구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예, 한 발짝씩 이렇게 그 모서리를 가더라도 그게 차라리 자유스럽고 당신한테는 그게 그 참 좋은 것이지 그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도시의 아파트 그 갇힌 생활로 이렇게 모셔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해 놓으면은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예, 어머님이 선택하시기에 여기가 편하다. 그렇죠. 여기 친구들이 좋다. 여기 고향 땅 흙냄새 맡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마실 하루라도 나가도 편하게 나가고 편하게 또 나하고 마음에 맞고 서로 격이 없는 이런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이 좋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머님의 선택이면은 자녀들은 어머님이 그렇게 좀 오붓하게 살 수 있게끔 잘 모셔드리는 환경을 조성해 지원은 해줘야죠. 아, 네, 네, 네. 물론 이제 경제 활동은 어려우니까 네, 네. 지원은 해드려야죠. 그렇군요. 그것이 자식들이 효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제 또 어떤 어머님 보니까는 자식 집에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며느리도 좀 후려보고 자식도 좀 후려보고 애라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다.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에서 그
그 우리 부모 세대가 태어나셔가지고 도시 생활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은 역시 도시에 또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또 도시에서 이렇게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름대로 그것도 효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꼭 그 저 다는 다 그렇게 환경에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꼭 그 시골에서 살이셔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어쨌거나 좀 그 대부분의 어머님 또는 아버님 또 그 시골에서 지내신 분들은 시골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농가에 그 어르신들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또 옆에서 또 좀 보기에도 좀 그게 좀 편치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 김경찬님은 어머님 편하신 그곳에서 장수하시고 조금 더 지내셨으면 백세의 장수.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고요. 이 시골이라는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 옆집에 누가 제사를 모시거나 무슨 뭐 그 또 뭐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은 잔치가 있으면은 다 그렇게 뭐 좀 음식을 좀 다 나눠서 좀 먹어요. 이게 얼마나 그 즐거움이겠어요. 그 큽니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입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도 그런 인심, 민심은 참 후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예. 모셨던 예. 우리 김경찬님의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것 오래된 우리 것들 중에서 이제 아까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것에 대해서 운동이라거나 전통에 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쪽은 어떤 걸 좀 취미?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전에 이제 그 가요 이런 민속 가요 이게 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뭐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그 하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국선도라고 있어요. 국선도. 국선도라고 이제 일상의 계획을 일주일이면 월, 수, 금, 3일 동안 이제 국선도를 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데 국선도의 그 복식호흡 말고 기체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체조라는 게 있어요. 예, 기체조를 하다 보면은 예, 마음의 수양이 엄청 그 많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예, 남들처럼 그 물론 각자 그 내 몸을 수련하는 방법이 다 따로따로 있겠지만은 예, 뭐 운동기구 하고 헬스장 가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한 일주일에 세 번을 계획적으로 그 국선도라는 그 단전호흡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한 4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 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바빠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뭐 나가서 일하기가 바빴지 뭐 이런 여유 있게 뭐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유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그 가벼워지고 정말 그 정말입니다. 이 복부에 있는 어떤 그 기가 이 하강 부분 같은 데를 단전을 눌러가지고 말이지 이게 그 산소량을 증가를 시켜서 굉장히 그 나를 좀 젊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구나. 아 이게 내 몸이 맞구나.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하다 보면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기체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몸을 그 움직이는 동작이 있습니다. 또 누워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얘기만 들어도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피부도 좀 이렇게 윤기가 근데 예. 그 기체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들은 이제 기체조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온 중국의 뭐 태극권 생각도 나고 아하. 그런데 어떤 그 우리 나름의 고유한 그런 그 동작 그렇습니다. 예. 국선도는 우리나라 예. 고유의 어떤 그 수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생활 체조로서도 그렇게 꾸준히 그 간편한 뭐 장소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든가요? 아니면 꼭 도장 같이 넓은 곳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소를 반드시 그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어떤 그 관념보다는 집에서도 사실 틀어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게을리 되고 규칙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조직이 다 같이 동시에 해야 이게 달 수련이 되고 그러는데 좀 뭐 대충 넘어가기 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수련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나가서 같이 동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하는데 지금 거기서도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들이 갈수록 인구가 그 국선도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지금.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제가 설명은 다 못하고 한 4년을 해보니까 몸에 변화가 이런 변화가 오더라 하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 아까 얘기하신 건 이제 몸이 가벼운 느낌이라든가 예, 예, 예. 어떤 순환계나 이런 예, 쪽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는 정신 쪽에 정신 쪽으로 예, 머리 쪽에도 그렇게 예, 느껴지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몸이 무거우면은 계단을 올라갈 때 봐도 굉장히 이건 압박을 좀 느끼죠. 발걸음이 무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선도 이 기체제를 하고 딱 한번 하면은 뭐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하고 마음이 또 개운합니다. 첫째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수련하는 과정에서 좀 땀이 나올 정도 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땀이 약간 날 정도라면 땀은 안 나요. 땀은 안 약간 날 정도는 느낍니다. 예 그것도 역시 예, 그 수련하는 것도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뭐 그렇게 하면은 그리 내 몸 관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어딘지 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선도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그런 예, 수련을 예.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예. 또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 저 고유한 그 기체조를 우리 수련법을 생활 속에서 해 나간다는 것도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어때요? 그게 전국적인 지금 확장세가 돼 있나?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국선도 뭐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 뭐 모르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제가 한 4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승단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복식 오는 방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상향해서 이제 갖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승단 시험을 보는데 예, 하다 보니까 그 사단 범위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있는데 내가 예. 구체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직. 그런다 이제 우선은 내 몸 단련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 올라갔을 때 이게 생긴 지가 한 40년 돼 간다는데 네, 네. 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더 열심히 더 역사적으로 한번 더 다시 보고 그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유,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예, 예. 그걸 이제 이렇게 예, 예, 예.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이웃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저도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 호흡이나 체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에 하나의 씻겨주거나 우리 마음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안정시켜주거나 그렇습니다. 예, 몸을 유연하게 예. 해주거나. 그래서 혈액 관계나 또는 호흡기 관계나 몸 전신의 그런 아주 그 유연함과 아주 좋습니다. 주겠네요. 예. 예. 이 차제에 우리 김경찬님 말씀 듣고 우리 국선도에 좀 관심 좀 갖고 또 국선도 또 그 의왕시 쪽에 예. 있는 회장님을 맡고 계시네. 이제 수련 예. 수련생들의 수련원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게 저 아무래도 그 같이 운동하니까 예, 조직을 갖춰 놓으면은 예. 아무래도 좀 좋은 면이 있죠. 아, 그럼요. 또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이 자율적으로 그래야 아, 또 예. 결속력도 생기고 예, 예, 그러죠. 예. 아 근데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김경찬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예, 예. 우리가 우리 현업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뭔가 좀 의미 있고 좀 보람 있게 살려면은 일하는 거 말고. 뭔가 일하는 거 말고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지금 국선도 말고는 또 뭐 좀 있어요? 아, 이제 그 등산 같은 쪽도 있을 거고 물론 우리가 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각종 뭐 모임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골프회도 있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 라이딩 그룹 뭐 별것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계획적으로 딱 그 어디 모임에 들어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 저는 이제 그 국선도는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 내 나름대로
계획이 이제 국선도 하면서 그 뭐 머리를 또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뭐 영어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수강을 나오고 영어도 영어 수업도 하면은 이제 이게 좋은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 머리를 그 노화를 가급적이면 안 시켰다. 이 방법이 뭐냐 해보니까 아 신문 보고 글씨 쓰고 하는 것도 이건 아니다. 공부를 해서 뭔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강제적인 어떤 룰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지금 한 4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자꾸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제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뭐 영어 배워서 뭐 하냐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 제가 무슨 뭐 특별히 뭐 영어 박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뭐 선생이 되겠다고 하겠어요? 애국 나서 영어 좀 유창하게 하려고? 물론 그런 데는 부합이 되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뭘 하나를 좀 배워야겠다. 머리를 자꾸 좀 써야 되겠다. 그 이제 사람이 글씨도 자꾸 써보면은 이게 저 뭐 말초신경도 좀 발달하고 물론 그러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가만 이 썩히면은 신경이 더뎌 무뎌지고 아무래도 삶의 어떤 그럼요. 그 생기가 그럼요. 안 일어납니다. 도, 이 그래서 나는 아 이게 저녁에도 말이 잠이 안 오면은 그 또 책을 봅니다. 그러면 예. 또 이게 아 그래 또 자 그러다가 또 졸리면 또 자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공부를 좀 잘한 거 아니에요? 과찬의 말씀이시고 생활이 이제 그 그렇게 저 계획 적으로 짜여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일주일이 굉장히 바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손님도 만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 그 사회적인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또 많이 있지 예. 않겠어요. 예. 모임도 또 나가서 해 줘야 되고 가서 좀 박수 좀 칠려면 박수 좀 쳐 주고 또 웃어 주고. 예. 네.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긍정의 삶이라는 게 예. 이제는 그 뭐 그 다른 어떤 아당바당하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보다 뭔가 좀 이제 살살 베풀어 가면서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도 뭐 여태까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이 참 그러다가 또 뭐 인생 또 뭐 마감하는 것이 지금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체를 또 이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장사모 예, 그 예. 얘기도 좀 예,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모임을 하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그다음에 어떤 뭐 다른 뭐 그 기업체 어떤 출신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예, 저희는 공교롭게도 그 장사모라고 장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4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등학교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남부 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임을 결성하다 보니까 각 면, 읍 이제 이런 그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명 됩니다. 지금. 근데 60명이 이제 뭐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진다고 하면은 다 모인 건 아니에요. 다 모인 건 아니지만은 비록 한 20%나 30% 50%가 오더라도 계속 그 하는데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색다른 면도 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좀 가서 좀 너무 좀 이게 좀 질서가 어지럽게 되지도 않고 아주 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아 이 모임이 좋구나. 네. 다른 어떤 초등학교 모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모임은 보면은 굉장히 좀 정이 다 곁들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좀 과도할 때. 과도하고. 그러나 참 좀 젠틀하고 네. 예, 아주 그 참 모임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그 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향 찾아가는 그런 그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아,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 중고 동문회에서 이제 그 향후에서 많이 하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규모의 어떤 목적이 좀 달성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 정해 놨습니다. 회칙만. 예. 이 차제 장의 그 고향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장에서 우리 김경찬님하고 동기 동문이거나 예. 동창이거나 예. 이런 분들이 또
아, 또 반가운 얼굴 봤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 좀 전해주시오. 자흥의 동문들 또는 동창들에게. 저희 이제 그 우리 저 자흥은 이쪽에 그 서울 이쪽에 시민이라든지 경기도 사람들은 자흥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차례 꼭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그 모릅니다만은 이거 음식 중에 그 매산이라고 매생이라고 있습니다. 매생이. 그 매생이가 보면은 자흥 그 매생이가 원래 가장 유명한 매생이에요. 자흥 매생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매생이만큼은 절대로 다른 데 아니고 우리 자흥 걸 가서 직접 사 가지고 와서 보관해놨다가 연중 먹습니다. 연중. 야, 연중. 연중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생이가 이제 그 제철이 지나면은 약간 오래 보관하면은 색깔이 약간 네. 누렇게 변하지만은 네. 품질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그 연중에서도 보관 가능하다고요? 아, 냉동고에다 랩에 싸서 이렇게 아. 보관하면은 냉동시켜 놓고 꺼내서 먹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군요.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먹고 그래서 나면은 그 자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 하다 보면은 먹다 보면은 생각이 자주 나요. 옛날 어머니들 그 구수하게 그 가마솥에다 탁 끓여가지고 말이지 네. 네, 따끈따끈하냐 그 구리에 넣어서 말이지 자식들 생각한다 그렇게 네. 그러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식어도 맛있고 따뜻해도 맛있고 네.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게 그게 청정에 대한 예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청정 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는 자꾸 이제 많이 전파가 돼서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이제 자흥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자흥 동문들한테 예. 해주실 예. 말씀을 조금. 아, 우리 저 자흥 동문이나 친구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참 과거에는 묵고 살기가 예. 바빴어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렇게 똥 유명세를 타야 그거 뭐 동문이 되고 뭐 그건 아니고 보면은 사람들이 참 정이 좀 깊습니다. 뭔가 좀 느끼는 그 면이 아주 그저 광의적이보다 아주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정이 꽉 똑같은 그 정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정이 꽉 찬 정이 깃든 이런 그 동양미인들이다. 나 이렇게 좀 자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예. 고향 사랑을 그렇습니다. 또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또 선봉에 서서 아. 김경찬님이 또 우리 이끌어주고 그러지 않을까 제가 뭐 이끈다기보다는 제가 뭐 역량이 되거나 네. 어떤 뭐 기회가 되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네. 같이 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 오늘 우리 KBS 한민족 방송 네. 전통으로 소리길로 네. 전통 사랑 이웃사촌에 출연해주신. 김경찬님, 의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여기 와주셔가지고 같이 잘.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이고.